위대한 인물 뒤에 조력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.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준 누군가가 존재합니다. 위인들의 찬란한 생애 뒤에는 말없이 존재했던 큰 그림자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. 그런 인연은 정해지거나 타고나는 것일까요? 스승님의 법문을 청합니다. 하늘이 어떤 특별한 인물을 내보낼 때는 그 인물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뒷받침되는 인연들을 보냅니다. 아, 손발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인연들을 보낸다. 가령 옛날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, 응? 고주몽. 고주몽 같은 경우라면, 고주몽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이라는 그런 부하가 있었고, 또 하나 뭐 석보인가요? 무슨 보호자, 내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, 그런 이렇게 손발이 되어준 소위 친구처럼, 또 한마디로 부하처럼, 손발이 되어준, 그래, 그 당시에 손발이 되어준 그 신하들, 이런 사람이 있었고, 또 태조 왕건 같은 경우 신순겸 장군이라든가, 또참 제가 이름을 지금 다 기억 못하지만 그런 명장들이 또 뒷받침을 해줬다는 뜻입니다. 또 이성계라면 정도전, 또저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죠?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이방원에는 그 있잖아, 그 책사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하륜, 맞아요. 이방원에는 하륜. 이방원에는 하륜이 있고,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올 때는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또 책사나 신하나 또는 친구나 또는 부하나 또는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돼 있다. 그러면, 우리 도원에도 제가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을 이끌면서 또 여기 참 회장님이 계시고 또 손발이 되어주는 많은 임원들이 함께 하느님이 인연으로 보낸 것입니다. 그래야 대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까닭 없이 그 인연을 보내는 법이 없다. 반드시 그 수장을 보낼 때는 수장을 지키거나 돕거나 책사 역할을 하거나 음양의 법칙을 맞추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 상대를 보내주게 돼 있다. 즉,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인연들을 보낸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어떤 단체가 됐든, 어떤 그 계국이 됐든, 어떤 수장이 됐든, 큰 인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조력자를 보내고, 또 동조자를 보내고, 또 동반자를 보낸다. 이건 자연의 법칙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태고 이래로 종교 지도자가 됐든 또는 뭐 나라를 세우는 인물이 됐든 또는 그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은 다 반드시 조력자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조력자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뜻입니다.